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모양을 보시면은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 모양이죠.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포기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흙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여기를 끼우는 수에 이거 집 모양이 안 나죠?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뾰족히 둘 데가 없습니다. 이런데 묘한 데 한번 더 볼까요? 이거 택도 없죠. 그럼 도대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집을 나자고 하는 수가 사는 수가 됩니다. 그러면 벽은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이거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를 쳐야 돼요. 이렇게 단수 칠때 어떻게 해요? 여기를 단수 칩니다. 단수 치면은 이거 뻗는 수는 요게 선수가 되면 살았죠? 그렇다고 여기서 안 뻗고 이걸 따면은 요렇게 단수 쳐서 살게 됩니다. 이거 안 이을 수가 없죠? 이거 뻗으면 귀에서 한 집이 나서 살게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단수 치면 따서 이 모양은 사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자, 흙이 이렇게 찝는 수가 사는 묘수가 됩니다. 이거 단수 안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같이 단수 치면은 이거 벽은 뭐 여기를 안 뻗을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쌍방 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수 이렇게 찝는 수 요소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